황금언론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8일 충북 영동에 있는 고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곧 이제 가을이 돼서 서리가 올 단계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꽃고추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진행해야 될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고추밭에도 지금 구멍 시비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 시비를 했다면 구멍 시비에서 중간 부위에 이 마디가 짧아지고 착과 안 된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잔량 이시가 남아 있는 게 수분 22.7%에 이시가 0.99, 아직도 이 정도 이시값이 남아 있다는 거죠. 온도 21도 8분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구멍 시비에 비록 과다해서 의한 착과량이 부족한 것 같다. 중간 부위에 마디가 절간이 짧아진 요 부위라는 거죠. 여기에 착과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꽃고추가 다음 단계에 이제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많이 착과되어 있습니다. 이래 착과되어 있는 고추가 달려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구멍 시비 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수분 이시가 났다는 거죠. 이시가 지금 수분 20.4%, 이시가 0.44. 그럼 지금 현재 이 고추가 이시를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냐면, 뭐 1.5 이상 2.0까지 가지고 있어도 장애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꽃고추 익힌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가을 봄에는 이시가 그 약 2.5 이하, 여름엔 1.8 이하, 여기는 보면 또 이시가 더 낮습니다. 0.2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는 이제 꽃고추를 많이 달린 이 꽃고추를 익혀야 되는데, 이 꽃고추를 익히는 것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이시값, 그래 여름에 우리가 흙골에 여기 양쪽으로 비료를 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땅이 빨갛다. 가리 성분 비료를 많이 주신 것 같다. 그럼 일부도 이제 파란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청태가 끼는데 상당히 땅이 붉게 나옵니다. 가리 성분의 비료를 많이, NK 비료를 많이 준 것이다. NK 비료를 많이 줬을 때는 꼬부리 고추가 많이 납니다. 꼬부러진 고추, 그렇게 또 정리가 되고,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그 병이 많이, 탄저병이 많이 드는 그런 해운이 되기도 합니다. 많이 탄저병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비료를 그 심을 때 비료를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여름에 추비를 어떻게 하고, 이런 단계인데, 토양 분석 결과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적정 범위가 있으면 우리가 그 될 수 있으면 기비도 질소 위주로 주는 게 좋다. 그래서 비료 한 포는 우리가 0.8의 이시를 가져가고, 토양 잔량시는 얼마 남아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100평당 고추를 심을 때 비료를 얼마를 쓸 거냐. 우리가 퇴비를 쓴다면, 토양 분석 결과 인산가리가 많이 있다면, 요소를 100평에 많게는 두 포, 아니면 한 포에서 한 포 반 정도, 그리고 텃밭으로 적게 심는 밭에는 그 비료를 관리기나 이거 땅을 깊게 가리를 못할 때는 시비량을 또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텃밭에 그 고추를 심을 때는 우리가 퇴비를 충분히 주고 한다면 평당 200g 정도를 요소비료를 넣고 심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밭 평수가 늘은 곳에 심는다면
이런 게 터렉터라든지 경운을 깊게 하기 때문에 백평당 복합비로 한 포에나 완여성 한 포나 뭐 요소 한 포 두 포 정도 넣고 퇴비를 좀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주비로서는 우리가 쓰는 게 요소비료를 충분히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참 좋은데 이렇게 지금처럼 구멍십이라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다. 구멍십이라는 거는 그래서 주비를 한다면 조금 일찍 흙골에다가 줘라. 여기 가에다가 그리고 이 절간이 심고 나서 절간이 늘어지면 빠른 시간에 추비를 해줘라. 절간이 늘어진다는 건 비료가 적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추비가 더 빨라야 된다. 그리고 이래 묶어가지고 잘 키운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그 이렇게 새우 심었을 때 이렇게 위에가 상부가 복잡해지는데 앞으로는 고추모종 어릴 때 뭐 한 30도 방향이나 눕혀서 심는다면 이렇게 그 직립으로 우리가 그 방아다리 아래에 가지들이 잘 나온다. 그래서 더 우리가 그 수확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다분지 종 재배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고추모를 앞으로는 그 30도 방향으로 눕혀 심어서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그 도장순들을 이용해서 다 수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는 뭐 여름 추비 뭐 봄 심기 여름 추비 이제 다 끝나고 가을에 썰이 오기 전에 꺾고추를 익히는 방법. 그래서 지금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추를 많이 달린 고추를 익힌다면 수확에서 우리가 경제적 수익이 늘어난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꺾고추 익히는 거는 물 20리터에 골드 칼라 80cc에 설탕 120g 그리고 염화가리를 120g부터 그 400g까지 써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염화가리 400g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어서 지금 온도가 떨어질 때는 약 1kg에 가까운 양 1kg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1kg가 잎이 탈 수가 있으니까 며칠 간격으로 연면 시비를 더 자주 해서 그 잎을 심줄을 더 노랗게 만들고 더 영양을 가리 성분으로 영양 이동시키면 이 고추가 노래져 버립니다. 노래진 고추는 우리가 그 따놓으면 전 다 붉어지고 영양이 축적이 되는데 새파라고 연한 색을 가진 고추들은 우리가 따놓으면 색이 안 나고 또 뿌리를 뽑아놔도 또 제대로 된 상품성 있는 영양 있는 고추가 된다. 그래서 연면 시비 지금은 이제 썰이 올 때가 다 된 상태인데 처음부터 한다면 썰이 오기 40일에서 45일 전부터 꺾고추 익히는 방법을 골드 칼라 80cc에 설탕 120g에 염화가리 120g부터 점차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늘려서 횟수를 늘려서 사용하면 된다. 자주. 그럼 온도가 지금 낮기 때문에 지금은 가리 성분을 더 써서 잎이 더 노래져서 일부 낙엽이 살짝 지도록 한다면 영양 이동이 빨라서 여기 있는 고추가 더 빠른 시간에 익어서 상품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꺾고추 익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달린 고추가 썰이가 오버리면 한 번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황금알농부에서는 꺾고추 익히는 방법이 유튜브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활용하신다면 우리가 꺾고추에서도 맛있고 질 좋은 고추 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고추를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영동에서 고추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